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.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. 나도 괜찮다. 내게 맞춰 줄 거야.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오.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.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. 어찌할까요? 내 주상전에게 주춤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? 저를 그릴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. 내가 잘못했다, 어리야.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냐. 부디 용서해, 너.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. 대체 무슨 짓인가? 제 자식입니다. 그러니 상관 마십시오. 왕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금의 소임을 모르는 것. 심소군이 낙오돼서 고소하다. 다행이다 말입니다. 그래, 다행이네. 어리석이 아픈 몸으로 계속 강요를 하였다면 지금 저 아이 어찌 되었겠는가.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. 그날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 또한 자네니까.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 않아. 어쩌면 이 대형배처럼 작은 구멍이 뚫려있을지도 모르지. 사실 구멍이 나도 구멍이 숭숭 나있다. 스스로 만족한다면 꽉 채우지 않아도 썩 잘 사는 것이다.